작아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또는 스윙이 작아서 팔로만 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슨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 셋업인데요.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에 딱 빠져있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빠져있는 느낌이 들게 되면요.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골반 때문에 벽이 생겨서 회전하는 걸 막습니다. 우리가 몸통이 회전을 했을 때 골반도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몸통이 돌아야 되는데 골반이 막혀있게 되면 회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통을 쓰는 느낌보다는 팔로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스윙이 작아지게 돼요. 자, 그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팔로만 치게 되겠죠. 골반이 막혀있다 보니까 백스윙했을 때 손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왼쪽을 벽을 만들어주고 오른쪽 어깨는 회전을 하면서 클럽은 위로 수직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몸통은 돌아주고 체는 위로 움직이게 되면서 큰 아크를 만들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막아놓은 상태에서 팔로만 치면은 스윙의 아크는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작은 아크는 비거리의 손실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팔로만 들었을 경우 팔로만 다시 임팩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제일 중요하게 골반을 살짝 오른쪽으로 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 왼쪽 골반을 밀어주듯이 왼쪽에다가 벽을 만들어준다예요. 그렇게 해서 척추각을 올바르게 만들어놓고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어깨가 뒤쪽으로 비켜주듯이 그대로 회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는 뒤로 빠져주듯이 빠져주고 코킹을 미리 빨리 해주듯이 헤드는 위쪽으로 크게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통은 많이 돌아주고 왼쪽 골반이 벽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은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게 되면 왼쪽 골반 하나, 오른쪽 어깨는 회전해주면서 클럽은 위로, 그 다음에 다운스윙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왼쪽 골반 하나, 오른쪽 어깨 돌아주면서 백스윙을 높여주는데 깎여 맞을 거라는 이런 걱정과는 달리 드로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왼쪽 골반, 오히려 높게 들면은 깎여 맞는 게 아닌 오른 어깨가 돌아줌으로써 회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아웃인으로 깎여 맞지는 않는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왼쪽 골반, 그 다음 오른 어깨 회전하면서 바로 코킹 해주기.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오른 어깨가 도는 느낌이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팔로우부터 백스윙을 하는 연습인데요. 팔로우부터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이미 회전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팔로우부터 백스윙을 했을 때 팔로만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이미 타겟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 어깨가 회전하는 느낌보다는 팔로만 뒤쪽으로 이미 넘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팔로우부터 백스윙을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아마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팔로우부터 백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을 먼저 많이 쓴 상태에서 오른 어깨가 뒤로 먼저 빠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부터 했을 때 오른 어깨 뒤로 빼주면서 클럽은 위쪽으로 수직 운동을 하는 걸 연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른 어깨가 돈다. 아, 몸통이 이렇게 도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빈스윙 했을 때 내가 오른 어깨 못 돈다. 그러면 팔로우부터 백스윙하는 연습을 크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크를 좀 키워주게 된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스윙이 더 작 또는 팔로만 친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팔로부터 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되시면 골반이 삐뚤어져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할 때는 몸통은 회전 운동, 체는 수직 운동을 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더 이상은 작은 스윙은 안 하게 되실 겁니다.